나무시장은 종용수, 과실수, 묘목 200여 가지 종류를 나무시장에서 전시해놓고 가든플로어 내에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야생화 여기에 종류는 약 한 500가지 종류가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푸릇푸릇한 나무시장과 향기 가득한 가든플라워까지 포천시 산림조합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시장은 포천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에 운영을 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지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나무시장 일로 이전을 했고 우리 조합에서 나무시장하고 가든플라워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누구나가 찾아와서 꽃 향기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무시장은 독용수, 과실수, 묘목 200여 가지 종류를 나무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든플로어 내에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화훼, 야생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팔고 있으며 여기에 종류는 약 한 500가지 종류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든플라워 내에 다섯 군데를 향기쉼터를 만들어가지고 행복감을 더 주고 또 힐링도 되고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쉼터가 되겠습니다. 나무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식목일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식목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식목일은 제 78회 식목일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날은 아시다시피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우리 포천시 산림조합의 나무시장을 방문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무를 사서 지구 온난화에 극복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셔서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